보신 것처럼 당장 오늘만 해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 얼마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듯합니다. 청와대로 사회 원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적폐 수사는 타협이 불가능하고 완전한 청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협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로 사회 원로들을 초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격렬하고 국민 적대감이 높아져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야당 대표를 자주 만났고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었지만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 수사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며 진상 규명과 청산이 이루어진 뒤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종북 좌파라는 말이 어느 개인에 대한 위협의 말이 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 위협적 프레임이 되지 않는 세상만 돼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국내 정치에 이용해 증폭시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적폐 수사를 지시하면서 협치는 안 하겠다는 말이라면 아주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다른 야당 의원은 문 대통령도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